얘 아나본데 자기 웬 거야? 얘 진짜 입양된 걸 아나가. 엄마야, 엄마. 여기 오빠. 오빠. 와, 너무 신기하다. 어머, 어떡해. 아니, 어떻게 보자마자 이러지? 혹시 키우시다가 갑자기 이런 경우가 있나 하고 의문이 들 때는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돼요. 네네네네. 언제든지 연락을 주셔도 되고. 야, 왜 이래? 걔는 진짜. 야, 니 너무한 거 아니야, 임마? 내가 데리고 왔는데. 와. 내가 꼭 병원 가야 된다, 새끼야. 어디 가지 좀 마, 응? 야는 가면 사랑받을 거라, 그죠? 아, 그럼요. 사랑받죠. 나비야, 거기다 뜬가하면 안 돼, 시키야. 냄새야, 냄새. 아이고, 냄새야. 다 왔어. 이제 가야 돼. 응? 나비야, 만나러 가자. 케이지 들어가자. 케이지에 들어가야 돼, 나비야. 5분만 기다리면 온대. 5분만 기다리자. 응? 아이고, 잘 먹네, 우리 나비. 배고팠어. 아이고. 여기 어딘지 모르겠지? 나비야. 조금만 기다려. 좀 이따 추월 하나 더 줄게. 진짜 크다. 근데 차에다 똥 싸가지고 어떡하냐, 새끼야. 아빠가 모래도 가져왔는데 왜 차에다 썼어? 아빠 모래도 갖다 놨는데 차에다 썼어. 아이고, 고생했어. 아이고, 힘들어. 근데 얘가 아직. 근데 제가 깨끗이 닦기는 했어요. 깨끗이 했는데 차에도 응가를 한 게 있거든요. 이거 저도 아직. 저도 상관없는데. 얘 너무 착해가지고. 금방 적응하네. 우와. 진짜 웃긴다, 얘는. 얘는 그냥, 보자, 5분 만에 그냥 적응해. 진짜 개냥인데? 예, 얘는 정말, 제가 봐도 추리야, 제가 봐도. 이런 성격이 많진 않아요, 고양이. 그렇죠. 예. 아주 좋아요. 얘 아나본데, 자기 웬 거야? 얘 진짜 입양된 걸 아나가. 엄마야, 엄마. 여기 오빠. 오빠. 와, 너무 신기하다. 어떡해. 아니, 어떻게 보자마자 이러지? 20을 10개를 드시는 게 좋고. 혹시 키우시다가 갑자기 이런 경우가 있나 하고 의문이 들 때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돼요. 네네네. 연락을 주셔도 되고. 야, 왜 이래? 아, 진짜. 야, 니 너무한 거 아니야, 임마? 내가 데리고 왔는데. 와. 그래서 집사람 잃어버렸어? 야. 누구야, 누구야, 그런 거야? 너무하네. 이제 오냐, 임마? 아무래도 유튜브를 본 지 얼마 안 돼서 집에 들어가는 고양이 있잖아, 할아버지. 아, 예. 예, 네, 고양이 싫어하시는 거기서부터 보고. 아, 거기서 보셨어요? 네. 아. 그러다가 이제 보게 돼가지고. 진짜. 얘가 제가 봤을 때 감기병이 조금 있어요. 네, 그런 것 같아요. 안 그래도 재채기하길래. 얘가 추운데 며칠 있어가지고 그렇죠. 갑자기 추워졌잖아요. 네. 그래서 감기 걸린 것 같아요. 진짜 이거, 야, 너 입양 안 왔으면 어떡할 뻔했어. 이거 왜 이러냐? 되게 좋아하네. 이게 말이 돼?
자식 제 애들로 애교 뜨는 거 가지고. 너 어떡해, 라비야. 애교 뜨는 거 가지고. 이거 자식 웃긴 자식이 이거. 속상시겠다. 나한테는 안 해. 아무데나 가지고. 너 라비야. 응? 자꾸 똑같은 데만 분비된다. 아니 이게 웃기는 녀석 이거 말이 돼? 저기 더 들어가면 저 스크래쳐도 있어. 지금 밥 먹잖아. 밥 먹는데 집중해야지. 이것도 가지? 응? 아직 얘가 생소해서 간색이 이런 걸 못 봐가지고 나비가 이렇게 한 번씩 보낼 때마다 좀 뿌듯하죠 하늘이. 또 어디 갈 거야? 내 방. 어디 갈까? 나비야 엄마가 좋은가 보다. 어디 가고 싶어? 다시 가고. 어디 가고 싶어? 엄마랑 아직은 집을 이제 한번 보고 싶은가 봐. 컴셉하는 거야. 내가 살 필요 없던가. 구경하네. 여기저기 이제 한 달 뒤에나 네. 제가 이제 나비 다시 한 번만 올게요. 네네. 저 사실 벌써 나한테 관심도 없고 아빠가 가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고. 나갈 거야. 잠깐만. 이게 지금 저한테 이걸 주신다고 그런 거는. 저 뭐지 저를 약간 좀 안 좋게 보신 거야? 아니 그래 저희도 이거를 여쭤도 보고 신랑하고 얘기도 해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너무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제 차비라도 드리는 게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. 아니 저기요 들어가서 얼른 들어가세요. 이건 아니에요.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. 저 유튜브에 아시잖아. 아 그건 아는데 그냥 제 마음이라고만 봐주세요. 들어가세요. 그러면 그냥 그 마음 받을게요. 저 네. 정말 제가 고마워요. 아유, 진짜. 아니 그 그냥 하는 말 아니고 정말 제가 고마워요.